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립토 토마토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오르락 내리락 이 장난질을 치고 있는 가운데 전체적으로 가격은 떨어진 상태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도미넌스는 65.1%, 비트코인 가격은 11,314불, XRP는 33센트에서 거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제가 며칠 전에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렸었던 그런 소식과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고 있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계속 떨어지게 되고 이미 사토시 차트에 바닥을 찍고 있는 XRP, 그리고 만약에 비트코인과 같이 함께 떨어지게 된다라면은 XRP는 16센트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이 피터 브렌트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피터 브렌트 같은 경우는 전에 스텔라가 빵원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고 비트코인이 이제 급하락해서 4200불 대까지 떨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그런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또 다른 암호화폐 분석가인 갤럭시는 이렇게 농담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XRP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예측을 했으니까 내일쯤 되면은 이 XRP 커뮤니티 멤버들이 몰려와가지고 뭐라고 할지 기대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XRP Army라는 단어가 있죠. 뭐 좋은 쪽으로 보면은 이제 XRP를 뭐잘 지켜주는 사람들, 옹호하는 강한 커뮤니티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은 나쁜 식으로 풀이를 하면은 이 빠순이 빠돌이 정도가 될수 있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걔 중에는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말이죠. 자, 아무튼 피터 브렌트 같은 경우는 XRP를 뭐에 쓰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죠. 그냥 차트상의 움직임만 보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과 똑같은 비슷한 예측을 내놓은 사람이 있었죠. 바로 이 크립토 호크였는데요. 반등하지 못하면 이 사람도 이제 19센트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후에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올려줬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내가 봤을 때는 XRP가 크게 반등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부디 피터 브렌트보다는 이 사람이 맞기를 한번 바래봐야겠죠? 자, 그러면은 오늘 읽을 만한 기사가 있어가지고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주제는 리플사와 XRP는 국제 지불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가이고요. 제가 읽어보니까 이제 좋은 내용들에 대해서 많이 담고 있고, 이제 XRP나 리플사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람들께는 새로운 내용은 아닐 텐데, 리플사의 비전, 그리고 리플사가 은행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주고 있어가지고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몇 년에 걸쳐서 기존의 은행들이 세계에서 내놓으라 하는 송금 업체들과 경쟁하려면 스위프트 이상의 기술을 가져야만 한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리플사가 그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다. 이 블록체인 회사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들이 어떻게 국제 송금 시장을 발전시킬 수 있는지를 알아본다. 만약 당신이 리플사가 국제 지불 시스템을 바꿀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면 당신의 생각은 맞다. 유로 뱅킹 연합도 당신과 같은 생각인데 그들의 그런 의견은 암호화 기술과 국제 지불 워킹그룹이 발표한 국제 지불에서의 크립토 기술이라는 논문을 통해서 알려진 바가 있다. 이 논문을 통해서 알려진 바가 있다. 자, 첫 번째로 지금 현재 국제 지불 환경. 국제 지불은 세계 경제의 혈맥과 같다. 많은 개인과 기업들이 사용하고 더치뱅크에 의하면 국제 송금 시장 규모는 12억 달러였고 올해까지 두 배로 늘어날 것이라고 추산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 지불 시스템은 굉장히 구식이다. 지난 몇십 년에 걸쳐서 국제 금융 시스템이 현대화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국제 송금의 기축이 되는 스위프트 시스템은 1975년에 등장한 이래로 전혀 변화하지 않았다. 스위프트는 노스트로 보스트로 어카운트에 의지하고 한 번의 송금을 위해서는 중간에 여러 은행들을 거쳐가야만 하며 여기에서 지연되는 결제, 절차, 그리고 수동적인 보고서 및 선별 절차에 의지하며 송금하는 데 아주 힘든 시간들을 겪어가고 있다. 이 시스템은 또한 비싸고 오래되었고 복잡하다. 하나의 결제를 마치기 위해서는 며칠이 걸리게 될 수도 있다. 이는 소비자들과 은행들의 많은 시간과 비용이 낭비하게 됨을 의미한다. 반면에 비은행 금융기관들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 이유로 머니그램과 웨스턴 유니온은 정말 크게 성장할 수가 있었다. 그중 머니그램 같은 경우는 최근 리플사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기도 했다. 은행들은 이들 지불업체들과 경쟁하려면 스위프트보다 더 나은 기술이 필요하며 블록체인과 분산 원장 기술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떠오르는 기술로서 비용을 바로 낮출 수 있고 속도를 높이며 투명성을 강화하며 기업과 개인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가 있다. 크립토 기술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송금 시장에 경쟁력을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할 수가 있고, 동시에 세계 모든 시장에서 국제적인 규제를 적용할 수 있게 한다. 다음은 지금 현재 은행 업계가 국제 송금을 하는 데 있어서 가진 문제점들을 나열한 것이다.
은행들은 그 시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해결해야만 한다. KYC와 자금 세탁 여부, 그리고 유지하는 데 돈이 많이 들고 굉장히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 하는 노스트로 보스트로 어카운트, 각 지역마다 대륙마다 다른 송금 관련 규제, 송금 과정에 있어서의 투명성, 느린 속도, 그리고 지금 현재 시스템인 거대 은행들에게 많이 의지하고 있는 국제 송금 상황, 다른 송금 업체들 그리고 다른 은행들과의 경쟁에서 오는 압박감. 블록체인 기술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에 대해서 해결책을 마련해 줄 수가 있고, 특히 리플사는 사업 초기 때부터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데 집중을 해왔다. 속도, 투명성, 안정성 등을 해결할 수 있고, 송금 과정에서 거쳐가는 여러 은행들도 생략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암호화폐가 사용된다면 안정되고 많은 유동성을 가진 암호화폐가 사용이 되게 될 것인데, XRP가 이런 분야에서 또 앞서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 그 다음에는 XCurrent와 XRapid에 관한 이제 간단한 설명이 나와 있고요. XVIA 같은 경우는 아직 상용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포함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글을 마치며 앞서서 이미 이야기를 했지만은 스위프트 시스템은 굉장히 오래되었기 때문에 최근에 성장하고 있는 지불 업체들과 경쟁이 될 수가 없고 그들의 고객들에게 안정된 서비스를 제공을 해줄 수가 없다. 블록체인 기술은 더 빠르고 싸며 안전하고 결정적으로 은행들에게 경쟁력을 제공을 해줄 수가 있다. 당연히 은행들은 굉장히 변화에 느리고 엄청나게 보수적인 집단이다. 그들은 변화를 싫어한다. 그러나 유럽 은행 연합도 이야기했다시피 이러한 변화는 불가피하다. 그들이 이런 기술을 받아들이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고, 그리고 낮은 비용들을 통해서 은행들은 항상 돈을 더 아끼길 원하기 때문에 블록체인 기술은 그들이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을 가진 셈이다. 그리고 은행들이 본격적으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을 받아들이게 될 때, 리플사의 기술과 XRP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주어지게 될 것이다. 은행들이 변화를 늦출수록 굉장히 빠르게 성장해 나가는 국제 지불 시장에서 뒤처지게 될 것이고, 이미 블록체인을 동반한 경쟁은 심화되고 있으며, 리플사는 여기에서 선두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기사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송금 시스템의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은행들은 이 국제 송금 시장을 차지할 것인가, 아니면 관련 서비스를 포기할 것인가, 그 기로에 놓여 있다라고 봐도 이제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나 최근에 이제 리브라 발표와 함께 리플사에 대한 관심이 또 엄청나게 집중되고 있다라고 하죠. 오히려 그런 발표들 덕분에, 경쟁사들 덕분에 리플사가 지금 빛을 더 발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JPM 코인이 나왔을 때, IBM 월드와이어 발표가 나왔을 때, 그때까지만 해도 이 정도로서 은행들이 위협을 느끼진 않았었는데, 이번에 리브라 같은 경우는 많은 은행들이 이렇게 우려를 하고 경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리브라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개발이 진행될지 안 될지도 모르죠. 곧 있으면 공청회에 불려나가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오게 될 텐데, 벌써부터 이제 제 채널에 와가지고 이제 XRP 망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싶으시면은 해도 됩니다. 저도 이제 귀찮아가지고 더 이상 상대하기도 싫고, 본인이 그렇게 믿는다는데 제가 이야기를 한다라고 해서 듣겠습니까? 안 듣지. 리브라를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시스템 안에서 은행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정식적인 파트너 중에 은행이 한 군데도 없죠. 지금 최근에 몇몇 개 은행이 관심을 나타냈다라는 기사를 제가 본 적은 있습니다만, 은행이 과연 그 중간에 끼어서 이득 볼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인가? 아직까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칼리브라라는 개인 지갑을 사용을 하게 되면 은행이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또한 여태까지 중앙 은행들 중에 단한 곳도 리브라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자, 그 반면에 제가 다음으로 준비해본 소식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시네크론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시네크론 같은 경우는 뉴욕에 기반을 두고 있는 IT 및 컨설팅 업체이고 중점을 두는 분야는 금융, 보험, 은행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보고서를 또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기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블록체인에 관련된 설명들이 위에 나와 있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기를, 내가 보기에 리플사는 통합할 시스템과 노드가 적고 거래량이 적으나 그 가치는 높은 중앙은행 커뮤니티에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단계를 제공을 함으로써 합리적인 발전을 보여주었으며, 이를 통해서 결제 프로세스의 마지막 단계인 중앙은행 관련된 결제와 국제 송금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리플사가 중앙은행들을 상대로 더다한 솔루션을 제공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 밑에 보시면은 영국의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리플사가 개발한 인터레저 프로그램을 최근에 성공적으로 테스트했음이 증명되었다라는 부분 또한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자, 그러면은 제가 오늘 영상에서 이제 가장 이렇게 나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으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는데, 예, 바로 이 기사입니다. 기사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었죠. 은행들이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제 마음을 여는 순간, 그때부터 리플사와 XRP에게 큰 기회가 주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아직 시작 안 됐죠. 이제 거의 시작쯤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중앙은행들의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그러니까 CBDC를 바라보는 그 태도가 바뀌었다라는 거. 특히 이제 국제결제은행에서, IMF에서도 이야기를 했듯이 기존 은행의 블록체인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CBDC를 만드는 것 역시 이제 속도가 가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리플사와 XRP가 이제 본격적으로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아직도 이 리플사의 사업은 초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조만간에 가격이 어떻게 된다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정말로 16센트까지 떨어질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파시고 거기서 다시 집으시던가 아니면은 나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이제 빛을 발할 때 들어올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지금 팔고 나중에 관심 있으면 다시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은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직접 선택을 하고 결정을 내려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말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 암호화폐를 투자하는 데 있어서 한 5년 정도를 내다보고 그때까지 비전이 있다 싶은 암호화폐는 장투를 하는 것도 이제 괜찮다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XRP 외에도 성공할 프로젝트에는 미리 들어가 있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닙니다. 저는 XRP가 5년 뒤에도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 다른 코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2년 안에 어떤 성과가 이제 가시적으로 보여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물론 가격 면에서 말이죠. 자, 제가 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3000% 빠져가지고 횡설수설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기사에서 이야기한 것들 여러분들께 이제 도움이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언제나 그렇다시피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수고했다는 의미에서 광고 시청 처음부터 광고가 끝날 때까지 봐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도와주셔가지고 제 채널은 지금까지 살아남아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하면서 행복한 일요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